저 2층 하얀 샤시로 됐는데 네. 저희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서 살면서 이사 한 번 안 가고 여기서 진짜 종잣돈 모은 장소예요. 우리한테 부자로 만들어진 집이에요, 이 집이. 그 아파트 가면 관리비 내고 또 뭐 그런 게 아까워서 빌라는 관리비였거든. 관리비가 없어요. 천 원은 이자. 돈 나갈 돈이 없어요. 15년을 아끼며 돈을 모은 장소.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초심을 다잡는답니다. 이제 갑부의 진짜 집으로 가볼까요? 다훈아! 심각해. 엄마 왔다! 우리도 이제 막 쉬자고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누군가요, 사모님?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요새 배가 나왔네. 경제적 자유를 얻은 부부의 집이라 기대를 했건만 어딘지 모르게 소소한 집안. 이곳에서 다섯 식구가 살고 있답니다. 이건 뭐지 이게? 쉬려는 와중에 석중 씨의 눈에 뭔가 들어왔나 봅니다. 다훈이 오신 것 같은데. 와, 이거 나한테 좀 딱 맞네. 딱 맞아. 아들이. 다훈아. 어? 이거 옷 버리는 거야 이거? 버리는 거야? 너 언제 입던 거냐 이게? 중학교 때 있던 거. 야, 너 중학교 때 그냥 아빠한테 딱 맞아. 좋아, 딱 맞아. 그냥 맞춘 것 같아. 아니 본인 진짜. 집에 있던 건데 뭘 이런 잡아. 아니 버리려고 버릴 내가 이게 발견 못했으면 버렸지. 나도 안 버려요. 내가 입어요. 내가. 하나 둘 아끼다 보니 옷이며 가구며 다 저렴한 것뿐이라는데요. 사치란 남의 나라 말입니다. 우리 집에 비싼 게 없어. 바지를 보면 내가 이게... 지금 입은 것도 이거 얼마로 보여 이거? 바지요? 어. 바지 이런 거 얘는 조금 주고 샀어. 이거 만 원 넣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얘는 조금 주고 샀어. 이런 뭐 한 5만 원, 6만 원? 아, 5천 원 맞긴 했는데 얘는 조금 줘서 5천 원. 얘는 5천 원. 아, 나는 3천 원 좀 3천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해. 얘도 3천 원 주고 산 거. 조금 주고 산 것도 있죠, 가끔. 그래도 좋아요, 뭐지? 뭐 얘도 3천 원. 어, 얘도 3천 원짜리네. 여기 다 3천 원짜리야. 아니, 뭐 내가 입고 다니면 이거 5천 원인지 모르던데 다들. 어, 이 자신감 뭐죠, 어머니? 내가 좋은가? 옷에 입는가? 옷걸이가 좀 괜찮아서? 옷걸이가 괜찮긴 하십니다, 그려. 잘 꺼내지 않아서. 작은 것도 아끼며 알뜰살뜰 살아온 부부.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응? 밭이에요. 밭이에요, 밭. 네, 밭. 요거는 이제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에 빌라, 이건 빌라. 빌라까지. 한두 개가 아니라 양이 제법 됩니다. 공장이 한 다섯 동 정도 되고요. 다섯 동. 집이 한 다섯 채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뭐 밭이 한 2,700평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얼마죠? 그래서 한 대략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0원짜리 만두를 팔아 경제적 자유를 얻은 부부. 총 40억 원의 자산을 이뤘습니다. 자산이 많다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안정적인 수입 한 가지가 있어야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